서작가의 감상 서동진입니다. 여러분 지난 두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 두 주 동안 레지던시 프리뷰 전시도 있었고 작업실에서는 입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 8월에 있을 시안미술관 미팅도 두 번 다녀오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하셨겠지만 창작 스튜디오 입주 작가님 두 분의 짧은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제법 많은 일들이 있었던 두 주였네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제 소설을 너무 안 읽은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이어서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낭독했을 때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서 조금 설명해 보자면 한 가정의 부부가 거대한 세로변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못 알아보고 놀라는 장면이 있었고요. 딸인 그레테가 엄마 아빠를 느낌으로 알아보고 의심이 많은 오빠 그레고르가 가까스로 알아보면서 가족이 상봉하는 장면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잠자 부부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세를 타는 장면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에는 특별 게스트가 한 분 출연해 주셨습니다. 맑고 영롱한 목소리를 가지신 이현정 작가님께서 딸 그레테 역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기대되시죠? 낭독이 끝나면 덧붙이는 말 없이 끝낼 거라서 미리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주에는 메리 셸리 원작의 프랑켄슈타인 편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면 업로드되는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동물이 되고 보니 먹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사실 인간일 때도 먹는 문제는 중요했다. 나와 알렉산더는 대식가가 되었다. 우린 새가 아니라 돼지에 가까웠다. 알렉산더는 배탈이 난 걸 잊은 듯 왕성하게 먹어댔다. 그레고르가 닭가슴살과 돼지고기 패티, 빵을 대량으로 사놨지만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동이 나버렸다. 알렉산더는 푸드파이터가 된 마냥 빠른 속도로 음식을 삼켰다. 나는 알렉산더에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먹자고 말했지만 나 또한 귀찮긴 했다. 새의 구강 구조에서는 음식을 잘게 씹어 먹거나 맛을 오랫동안 음미하기 힘들었다. 입 크기가 커지다 보니 기존에 먹던 음식의 사이즈 또한 너무 작게 느껴졌다. 일반인들이 먹는 보통 사이즈의 음식은 간의 기별도 안 갔다. 감질만한 음식들을 먹다 보니 때때로 굵은 티본 스테이크 한 덩어리가 먹고 싶었다. 최소한 그 정도 크기는 돼야 무언가 먹었다는 포만감이 느끼지 않을까 싶었다. 하루는 텔레비전에서 사자와 하이에나가 먹이를 먹고 있는 장면을 보고 말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들이 먹이를 뜯어먹는 모습에서 부러움과 대리만족을 느꼈다. 알렉산더는 그 장면을 보면서 침까지 흘려댔다. 아쉬운 마음에 닭가슴살 한 덩어리를 입안에 넣고 으깨 먹었다. 돈이 생긴다면 부리에 틀니를 고정하고 말리라. 우리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그레테에게 의존했다. 그레테는 먹기 힘든 음식을 먹기 편하게 조리해줬다. 과일을 얇게 자르고 고기를 빻고 물을 컵에 담아 입안에 넣어줬다.
그레테는 소꿉놀이를 하듯이 우리를 돌보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레테는 알렉산더의 튀어나온 배를 만지며 살은 언제 뺄 거냐라며 뚱뚱하다고 놀리곤 했는데 알렉산더는 귀찮아하면서도 기분 좋아했다. 그레테가 해결해주지 못한 일도 몇몇 있었다. 그중 가장 힘든 일은 배변 문제였다. 변기 사이즈가 우리의 배설물을 감당하지 못했다. 알렉산더가 무모하게 변기를 사용했던 그날은 악몽이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변기에 용변을 봤는지 알렉산더에게 잔소리를 한 바가지 했다. 화장실을 가까스로 청소한 뒤로 우리는 뒷산으로 올라가 용변을 해결하기로 했다. 나는 산을 오르며 내가 하루에 이렇게나 변을 많이 보는지 새삼 놀라게 됐다. 우리가 변신한 이후로 그레고르의 주머니는 가벼워졌다. 그레고르가 사오는 음식이 점점 부실해졌고 양도 줄어들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이 빠졌다. 그레테는 야유어지는 우리를 보며 슬퍼했다. 참다 못한 그레테는 그레고르가 퇴근하고 돌아오자 다짜고짜 화를 내며 홀쭉해진 우리를 보라고 했다. 그레고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레고르는 할 말이 있다며 가족 회의를 하자고 했다. 우리는 책상에 동그랗게 모여 앉았다. 그레고르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가 새로 변한 이후 식자재 지출 비용이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졌어요. 전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돈이 나가고 있죠. 알다시피 우리 집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죠. 그레테는 아직 학생이라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지난 한 달간 엄마 아빠 음식값 때문에 결혼할 때를 대비해서 모았던 돈을 반이나 써버렸어요. 대학을 졸업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학자금 대출을 다 상환하려면 몇 년은 은행에 더 들락거려야 해요. 그레고르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알렉산더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또한 이번 달부터 전기세도 올랐고 인터넷 통신비와 두부 단말기 할부금, 각종 공과금 등 내야 할 돈은 줄지 않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너, 그레테! 이번 달 전화비가 저번 달보다 두 배 가까이 나온 것 알고 있니? 도대체 학생이 전화할 때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그레고르는 언성을 높이며 그레테를 쏘아붙였다. 그러자 그레테 또한 불같이 화내며 말대꾸했다. 내가 얼마나 썼다고 그러는 거야. 정말 치사해. 내가 돈 벌어서 쓰면 되잖아. 공부 안 하고 돈 번다고 할 때 말린 건 오빠잖아. 내가 엄마 아빠 돌보느라고 힘들어 할 땐 오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그럼 내가 먹는 음식을 누가 사오고 너 학비랑 집세랑 전기세는 하나님이 대주니? 그건 오빠가 돈을 버니까 당연히 쓰는 거잖아. 그리고 오빠도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먹이고 키워준 거잖아. 그레고르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그레테를 보며 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그레테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밴댕이 소알딱지 같은 이라고 오빠는 이 다음에 꼭 굶어 죽을 거야. 그레테는 악담을 퍼붓고 문을 세차게 닫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알렉산더는 그레고르를 보며 그러면 이젠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물었다. 나는 그레고르에게 물을 한 잔 주고 싶었으나 그레테가 없어서 그냥 그레고르의 어깨를 다독여줬다. 그레고르는 내 손을 옆으로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젠 어쩔 수 없어요. 두 분께서 돈을 벌어야 해요. 언제까지나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아니죠. 사실 여기저기서 엄마 아빠를 찾는 전화가 많이 와요. 엄마 아빠와 광고 계약을 맺고 싶어요. 방송 출연을 원하는 곳도 많고요. 돈도 제법 많이 제시하는 곳도 있어요. 알렉산더는 그레고르의 말이 끝나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좋다고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알렉산더와 그레고르는 성격이 극과 극으로 갈렸지만 돈에 대한 욕심만큼은 공통 분모가 있었다. 알렉산더는 그레고르와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들떠 있었다.
얘기를 듣는 가운데도 날개를 들썩이며 흥분했다. 알렉산더와 달리 나는 그레고르가 말하는 일들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됐다. 그런 나에게 그레고르는 통보하듯 말을 했다. 엄마 아빠도 같이 해야 해요. 이번 주말부터 스케줄을 잡아놓을게요. 알렉산더와 내가 처음 찍게 된 광고는 농구화 광고였다. 우리가 제안받은 광고 중 출연료가 가장 높았다. 스포츠 광이었던 알렉산더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제안이었다. 촬영날 아침 우리가 타고 갈 운송트럭이 집 앞에 도착했다. 긴 캐딜락이나 고급 승용차를 상상했던 내 예상과는 달리 투박한 화물트럭이라서 실망스러웠다. 무미건조한 외관과 달리 내부는 쾌적하게 꾸며져 있었다.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 각종 음료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제공된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와 광고 컨셉과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설명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호프만이었는데 이동하는 내내 우리의 말동무를 해주었다. 호프만은 농구와 광고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초창기 유명 선수가 출연해 광고했던 시리즈 이후로 자사의 운동화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꾸준히 수익은 있지만 회사에서는 더 높은 판매율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호프만은 우리가 처음 찍는 광고를 자사의 브랜드로 선택해줘서 고맙고 잘할 수 있을 거라 격려했다. 호프만의 호의에 안심이 되면서도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웠다. 2시간가량을 이동해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촬영장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마다 맡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었다. 개중에는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며 밝게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붙여진 출연자 대기실로 이동했다. 우리 대기실 옆쪽으론 현직 선수들의 대기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는 몇몇 이름을 보자 놀라워했다. 우리는 농구 유니폼을 입고 농구화를 신었다. 농구화는 우리 발 사이즈에 맞춰 특수 제작되었는데 한국 모함처럼 컸다. 우리는 간단한 메이크업을 받고 곧바로 세트장으로 이동했다. 호프만의 설명에 따르면 현역 선수들과 농구 경기를 하는 장면을 찍은 뒤 개별 촬영이 있다고 했다. 농구 코트에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키가 크고 덩치 좋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몇몇은 나와 알렉산더보다도 키가 컸다. 알렉산더는 면식도 없는 선수들과 쾌활하게 인사를 나누며 아는 척을 했다. 선수들 또한 나와 알렉산더를 보고 신기했는지 반갑게 우리를 맞아줬다. 조명이 설치되고 대형 카메라들이 자리를 잡았다. 감독님의 지시에 따라 나와 알렉산더는 선수들과 함께 어울렸다. 경기의 룰을 알고 있었던 알렉산더와 달리 나는 농구의 규칙을 몰랐다. 단순히 공을 골대에 넣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을 쫓았는데 상대편 선수들이 나를 몸으로 막았다. 이 총각들은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듯 쉴 새 없이 나에게 몸을 비벼댔다. 나를 막던 구릿빛 피부에 턱수염을 잔뜩 기른 남자의 겨드랑이에서 참기 힘든 냄새가 올라왔다. 제발 다른 사내가 나를 막았으면 좋으련만 그 총각이 주로 나를 막았다. 냄새를 제외하곤 근육질의 총각들과 함께 운동하는 체험은 나쁘진 않았다. 내가 몇 차례 NG를 내긴 했지만 단체로 운동하는 장면은 순조롭게 넘어갔다. 30분가량의 휴식을 취한 뒤 개별 촬영이 이어졌다. 알렉산더와 내가 운동화를 신고 하늘을 나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알렉산더와 나는 날지 못했다. 우리는 날개를 갖고 있었지만 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날개는
단지 팔을 대신해서 쓰는 신체 기관이었다. 알렉산더 또한 적잖이 당황했다. 일단 나나 알렉산더나 너무 무거웠다. 알렉산더는 신발을 벗고 날개를 퍼덕거리며 뛰어오르려 했지만 날지 못했다. 나 또한 날개를 빠르게 아래 위로 휘저어봤지만 바람만 일으킬 뿐이었다. 지켜보고 있던 스태프들과 선수들은 수군거리며 웃었다. 감독님은 새가 날지도 못하면 어떡하냐며 핀잔을 줬다. 학창시절 턱걸이 시험을 보던 때가 생각났다. 팔을 굽혔다 폈다는 고사하고 30초도 버티지 못했던 무기력한 내 모습이 떠올랐다. 감독님과 스태프들은 급히 회의에 들어갔다. 알렉산더는 날아보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좌로우로 흔들었다. 결국 우리는 장비에 의지한 채 촬영에 들어갔다. 몸에 와이어를 부착하고 지게차가 우리를 들어 올렸다. 시선은 앞을 바라보고 날개짓을 했는데 난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게 너무 어색해서 NG가 수십 차례 났다. 촬영 감독은 새가 느리게 나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며 날개와 고개의 움직임을 교정해줬다. 부끄러웠다.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고 들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감독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녹초가 되었다. 촬영 감독님은 미도운 표정으로 수고했다고 말했다. 감독님은 촬영 내내 밉상이었지만 막상 끝나고 나니 용서가 됐다. 우리는 피로를 느끼며 세트장 밖으로 나갔다. 호프만과 그레고르가 차량 앞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방송을 탄 광고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우리는 이후로 항공회사의 마스코트에서부터 놀이공원, 어린이 의류, 자동차, 과자와 음료, 염색약, 농수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광고를 찍었다.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 마스카라와 속눈썹 광고였다. 미모가 출중한 여자 연예인도 한번 찍기 힘든 화장품 광고를 내가 찍을 줄이야. 물론 내 눈이 일반 사람들보다 크고 총기 있었다. 우리가 찍은 모든 광고가 상업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와 알렉산더의 인지도를 높이기에는 충분했다. 우리는 이 관심이 얼마 안 되어 점점 사그라질 줄로 예상했지만 그레고르의 수완 덕분에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다. 그레고르는 우리의 이미지가 너무 상업적으로 굳혀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레고르는 우리의 이름으로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시켰다. 물론 알렉산더는 돈을 벌 때 확실히 벌어야지 왜 기부를 하냐 하며 그레고르의 결정에 투덜거렸다. 그레고르는 기부하는 돈이 우리가 버는 것에 비한다면 아주 미약한 수준이라며 알렉산더를 달랬다. 스케줄은 쉴 새 없이 늘어났다. 나는 피곤했다. 나는 그레고르와 알렉산더의 지나친 욕심이 우려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난 그만하고 싶었다. 적당히 벌고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렉산더와 그레고르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다. 돈이 제법 모이자 그레고르는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리더니 잠자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차렸다. 사무직원을 채용하고 전혀 필요 없어 보이는 비서를 두었고 건물을 청소하는 아주머니와 발렛 파킹을 전담하는 직원까지 고용했다. 그레고르는 회사의 오너가 된 후로 굽었던 등과 쭈그러졌던 어깨가 펴졌다. 유명 디자이너가 손수 디자인한 맞춤 정장을 입고 다녔으며 최고급 독일제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
자신감의 외투를 입고 행동하는 그레고르의 모습을 보니 엄마로서 뿌듯했다. 나는 그레고르가 스케줄을 많이 잡아 우리를 고달프게 해도 우리 가족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 일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스케줄을 소화했다. 우리의 광고 외에도 각종 버라이어티, 드라마의 카메오로 출연했다. 알렉산더는 방송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유머 감각과 끼를 발산했다. 나는 알렉산더가 오버하거나 껄껄거리는 모습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환호하며 즐거워했다. 한 번은 내가 알렉산더를 보며 못마땅해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다. 덕분에 집에 돌아와 그레고르에게 잔소리를 한가득 들어야 했다. 방송국과 스튜디오를 오가는 생활이 짜증스럽고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집에서 조용히 가사를 돌보고 싶었다. 햇볕이 잘 드는 오후에 집 청소를 하며 차 한 잔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책을 읽고 싶었다. 그레테와도 함께 있고 싶었다. 그레테는 그레고르가 손써 놓은 특성화 중학교에 입학하기로 되었다. 그곳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였는데 우리의 바쁜 스케줄을 핑계로 내린 그레고르의 결정이었다. 나는 그레고르에게 기를 쓰고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그레고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보다 더 단호했다. 그레고르는 학교에 지급하는 비용이 많은 만큼 학교 측에서 철저하게 학생을 교육하고 관리한다고 나를 설득했다. 특히 바이올린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 부모 사이에선 이곳이 가장 체계적이고 유망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반대했지만 옆에서 듣던 알렉산더는 그레고르의 편을 들었다. 나는 알렉산더와 그레고르와 한참을 다투다 주말에는 내가 직접 그레테를 돌보겠다는 조건으로 그레테를 학교에 보내기로 했다.